자, 오늘 이사야서 33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면 선과 악을 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과 분명하게 나눈다. 어떻게 나누임을 받게 되어질 것인가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했을진저. 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수르는 한국말로는 학대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원어를 번역한 영어 버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학대를 하는 거가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학대하는 아수르와 같은 자다. 우리를 침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수르와 같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은 배반하고 우리를 파는 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수르라는 자들이 행하는 행위는 바로 여호와를 팔고 여호와를 배신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나라로 끌어가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다 갖다 심어놓고 강제로 혼인을 시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혼합된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완전한 이스라엘이 아닌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나의 전부가 되어지지 않냐고 세상과 나와 막 뒤섞여 있는 이런 일이 누가 만든 거냐면 바로 이 아수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고 말해요.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 이 사람들 속에서, 목사들 속에서, 지도자를 속에서, 세상 권세자들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정말 마치 구원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얻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 행복한 것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를 침범하고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들과 연합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세상의 문물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마치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프로그램을 왕성하게 하고 많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든다라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외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주시는 하늘의 지혜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이제는 지금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대형교회일수록 점점 세상의 것들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혼합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사마리아인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 그래서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혼합된 족속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우리는 이 세겜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제사가 옳은 것이냐. 사마리아인들은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도 여호와가 계시다 하고 너희들은 저 예루살렘만 여호와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오늘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가 있는 거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오직 예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만이 온전히 예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라고 외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해서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은 CCM 찬양이 교회를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CCM 찬양이 하나님을 월십하는 것 같이 마치 느껴서 그 찬양을 악기를 동원해서 할 때 뛰고 춤추며 난리를 치고 부를 때 뭔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 신령과 진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분명히 운행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배만이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는 우리가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집니까? 육에 대해서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나는 그 생명으로 산재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2절에 이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지금 이렇게 혼돈되어지고 혼탁되어져 있고 사마리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넘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어찌할지 모르는 이때에 주여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부르짖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뜰 때마다 주의 팔이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이러한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이런 혼돈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단 하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를 찾고 주를 찾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 할 때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괴롭히면서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지금 이 아수르가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그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부분이에요. 율법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혼돈케 하고 속이고 배반하게 하고 유다를 넘실넘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넘보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신약에선 무엇을 말하냐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행함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게 될 때 비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의가 되어졌다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인 나 같은 죄악에 빠졌던 자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인데 누구를 내가 책망하며 누구를 비판하며 누구를 내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내 주위에 나보다 못하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함께 이끌어줘서 위로하며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자이지
그가 부족하다고, 그가 믿음이 없다고, 그가 연약하다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유다를 침공하려 했던 아수르 너희는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직 재판자요 입법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네가 어찌하여서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마귀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 마귀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처럼 너도 그 자리에 앉은 자가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가 보면 돌아보면 믿음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이 눈에 천지에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너는 그 형제의 티끌을 보고 그 티를 내가 빼겠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시급한 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달으라. 이 말씀이 다른 말씀으로 뭐냐면 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을 받은 자가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동간을 가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면 내 죄사함 받은 것이 많아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비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개하고 돼지는 어떤 자를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개는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어요. 자기가 싼 것을 다시 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 가운데에서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면 죄를 버린 자가 되었으면 다시는 죄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얘기는 이 돼지는 먹을 양식을 위해서 육체를 향해서 열심으로 사는 자를 말하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육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였다면 그렇다면 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먹고 입고 자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왜?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피고 내가 너를 보호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 오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님만을 앙망하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이 눈앞에서 있고 아수르가 자기를 불렀을 때 포위되었을 때 애굽에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의 도움을 구한 유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이 악망하는 자는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속성에 있던 죄의 속성의 사람들과 연합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들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이가 바로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병마와 마병으로 인해서 야 이제 되었다 우리가 이제는 아수르가 침공을 해도 우리는 전혀 겁내지 않는다 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아니한다 라는 거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뭔가 조금 잘 된 것 같을 때 아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아니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리고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안식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 그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그것을 말해오셨어요. 구약을 통해서 말해오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말해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증인들을 통해서 들려주셨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너희는 오직 여호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구하라.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라는 얘기는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해서 나라들이 흩어지고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뭐하라는 얘기예요? 평안하라 이 말이에요. 5절 6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6절 말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아멘.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평안함이 있습니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이것이 키다라는 거야. 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시대 가운데 평안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키.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보화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바로 이 보배를 이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말미암는다?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외함.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구원이 있음을 내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가족 보화를 가진 자로서 늘 평안하고 내 시대에 평안하다. 어떤 요동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평안하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자기가 많은 것들을 보고 다 보아도 일의 결국은 단 하나라. 그 키를 나는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 키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산성이 되어주시며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넉넉히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되고 방패가 되어 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경홀히 멸시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용사들이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해지고 행인이 끊어지고 조약이 파해지고 성읍들이 멸시되어지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멸망이 처해지게 되어질 때 땅은 슬퍼하고 세잔하고 레바논 그 아람 땅도 부끄러워하고 샤론도 사막같이 되고 바산과 갈멜도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 같이 다 세잔에 치는다.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은 다 세잔에 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11절, 12절 말씀. 그들이 이 땅에서 잉태하고 나은 것은 겨고, 그들이 해산한 것은 지푸라기 같은 거가 되는데, 그들이 숨쉬는 모든 것들이 풀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숨을 쉬는 게 풀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숨쉬면서 잘 살고 숨쉬면서 겨를 만들고 지푸라기를 만들어내는 이 땅에서 영광을 너희가 누렸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심판의 불이 되어진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너희는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 행한 일들을 들어라. 내 권능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을 보라 알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자, 새벽빛이 언제요? 어둠이 지나가면 새벽빛이 뜨는 것처럼 반드시 어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부지불식간에 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얘기는 야다라는 의미로 해서 경험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혼인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히브리 말의 야다, 알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완전히 연합되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다. 예수님과 합방을 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돼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알고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자. 성령님이 말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해야 돼요? 주님께만 구해야 돼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행하거든. 그렇죠? 이적과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너는 그 행한 이적을 보고 믿어라. 이 행한 이적이 뭐예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언어예요. 비언어. 이적과 표적은 우리가 볼 때 어떤 행함이지만 그 이적과 표적은 비언어예요.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억눌렸고 매였고 어둠에 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은 거죠. 진리가 자유함을.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나타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빛의 권세가 왔다라는 걸 나타낸 거잖아요. 너희가 예수 생명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이와 같은 것에서도 자유하리라. 모든 묶였던 것들에서부터 자유할 것이라는 비언어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행한 것을 보거든 믿어라. 옆에서 주위에서 누가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면 그 예수님을 우린 믿고 따라가야 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이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겠거든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 예수를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어.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15절 말씀.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16절. 그렇게 행하는 자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높은 곳에 관한 하나님의 산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져서 그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져서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마귀는 결단코 내게 근접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은 꾸준히 공급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갈급함이 있을 필요가 없도록 하늘의 생명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더 확산되어져서 더 분명하게 알아질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다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날이 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자가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진 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휴거를 꿈꿉니다. 자, 휴거가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한 사람, 내 안에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보화가 충만한 사람. 근데 이거 내 힘으로 되나요? 아니요. 어쩔 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아침부터 그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그 십자가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소경이 되었던 자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바로 22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우리의 재판장,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셨는데 그 율법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이 모든 어둠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그 죄사함을 얻은 자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에 하신 말씀처럼 그의 죽으심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아멘. 아멘.
더 이상은 죄에게 속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너희를 무너뜨릴 것 같이 너를 갖다가 삼킬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아수르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책임지셨어요. 죄의 허물이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 소멸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의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 산성과 그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그 거주민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평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 아멘. 거기에 사는 백성은 다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20절 말씀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산성은 영원한 산성입니다. 그 산성에 우리가 이 장막을 벗는 날 우린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그 장막절 그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속죄함을 받고 난 이후에 장막절을 지키고 그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산성 그 성전에 거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영원히 함께 거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아멘.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앙망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누리는 그러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아수르가 아무리 둘러싸서 이런저런 것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지신다면 나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